거를 얘기할 건데요. 뭐 장사 소개할 때 이쪽은 누굽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소개할 때 이쪽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멀리 있는 사람을 소개할 때는 저 사람은 누굽니다. 이렇게 소개하겠죠. 그렇습니까? 자, 근데 뭐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뭐 그런 친구도 봤겠지만 여자애인데 되게 남자처럼 생긴 애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남자애인데 좀 여성스럽게 생긴 그런 사람도 있겠죠. 맞잖아. 그렇죠? 되게 막 여자친구인데 되게 여신애 같은 애들 이런 애들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왜 꺼내냐? 사람을 처음 소개할 때 절대로 he, she라고 소개해서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사람을 누군가를 처음 소개할 때 절대로 뭐 이사님 뭐 저쪽에 어떤 남자가 지나가는데 우리 아빠야, he's my father 이렇게 하면 안 돼. 됐습니까? 여기 아버지 계시는데 여기 내 남동생이 있는데 he is my brother 이러면 안 돼. 됐습니까? 여기 내 남동생이 있을 때 뭐라고 소개시켜야 되는데 this is my brother. 됐습니까? 브라더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브라더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그러는데 he. 여기 시스터가 있어. 근데 시스터인데 애가 생긴 게 완전히 오시배처럼 생겼어. 그렇죠? 그렇다면 저 사람이 he라고 착각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she 이러면 안 돼. she 뭐 흰 줄 알아. 이 사람이 여기 어떤 남자처럼 생긴 여자애가 있다고 생각해. 그니까 남자처럼 생긴 여자애가 있는데 저 사람한테 소개시켜줬는데 she is 이름을 무슨 깜짝 놀랐는 거야. 그니까 꼭흰줄 알았는데 she 깜짝 상대방의 뭐를 방지하기 위해서 심장마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니까 절대로 뭐라고 소개하지 않는다. he she라고 소개하지 않는다. 그니까 네, 그래서 this is my friend 유나. 유나라고 했으니까 여자 이름일 것 같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she lives in 남동, she's very kind 라고 얘기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소개하고 있네요. 저그뭐 A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절대로 뭐는 아니에요. A의 이름은 절대로 뭐일 리는 없다. 절대로 뭐일 리는 없어요. 유나일 리는 없죠. 그렇죠. 유나가 아닌 사람이 뭐라 그래요? This is my friend 유나. 이쪽은 내 친구 유나야. She lives in 남동. She's very kind. 그러니까, 오케이. 뭐 아니면 선생님일 수도 있겠죠. 전학 온 학생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선생님이 전학 온 학생을 가르치면서 뭐라 그래요? This is my friend라고 그랬는데 미안합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반에 있는 친구들이죠. 반에 있는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Hi 유나. Nice to meet you. 맞습니다. 만나서 반가워. Nice to meet you too. 그리고 나도 반갑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케이, 선생님 수업 방식 이제 중학교 되면 이렇게 돼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Nice to meet you 대신 바꿔 쓸수 있는 표현. 바꿔 쓸수 있는 표현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Nice to meet you too 이거네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생략된 말 Nice 앞에 뭐가 생략됐죠? 그렇죠? 뭐가 생략됐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케이 조금 읽겠습니다. 이쪽은 내 친구 유나다. This is my friend 유나. 그녀는 어디에 산다? She lives in 남동. 어떻다? She is very kind. 그러니까 예, 그랬더니 반 친구들 유나한테 인사드려 보래요. Hi, 유나. Nice to meet you. 반갑나 봐. 오케이. 그다음에 나 또한 나는 반갑다. Nice to meet you all too. 됐습니다. 참, 그 다음에 This is my friend 유나 대신에 또 이거 소개하는 거니까 다른 방식으로 소개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누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누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쪽은 내 친구 유나야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지만 제가 누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This is my friend 유나 대신에 유나를 소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뭐가 있죠? 그렇죠? 그럼 내가 뭐뭐 하게 해줘는 뭐죠? 내가 뭐뭐 하게 해줘. 그렇죠? 그래서 뭐? Let me introduce my friend 유나. 됐습니까? 다 알고 있죠? 모르면 써놔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 표현, This is my friend 유나 대신 쓸수 있는 거. Let me introduce my friend 유나.
introduce의 스펠링을 모른다면 여기 쓰여있으니까 보시고요. Let me introduce my brand new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죠? This is my friend Luna. 그 다음에 My friend Yuna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죠? 그렇죠? Who is this? 그렇죠? 얘는 누구예요? Who is this? This is my friend Yuna. 뭐라고요? Who is this? This is my friend, 누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인 남동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오케이. 그녀는 산다. She live. 그녀는 좋아한다. She likes. 그녀가 좋아하니. Does she like? 똑같은 원리죠. 맞습니까? 그녀가 산다. She lives. 그녀는 사니. Does she live? 맞습니까? 오케이. 몰랐다면 적어두세요. Where does she live? She lives in 남동. Where does she live? She lives in 남동. Who is this? This is my friend Yuna. Where does she live? She lives in 남동. 그래서 she's very kind, very kind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그렇죠. How is she? 그렇습니까? 그는 어떤 성격이니? How is she? 오케이. 그래서 how로 물었으니까 이건 어찌야, 어떠냐? How는 두 가지 뜻, 어찌란 뜻도 있고 어떤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 뜻은 뭐? 어떤이죠. 그래서 무슨 수로 대답하고 있어? 매우 어떤? 매우 친절한. 그렇습니까? How is she? She's very kind. 그렇습니까? Hi, Yuna. Nice to meet you. 자, 그래서 nice to meet you. 일단 nice to meet you 앞에 생략된 말이군. 모르죠, 그렇죠? 여기 뭐가 생략됐다? It is. It is nice to meet you. 얘는 설명할 게좀 많이 있네요. It is nice to meet you. Really nice to meet you. 자, 그다음에 아까 전에 했던 거 nice to meet you 대신 바꿔 쓸수 있는 거 나는 기쁘다. 그렇죠? 난 기쁘다. I'm glad. 왜 너를 만나서 To meet you. I'm glad to meet you. 맞죠? Nice to meet you. 같은 표현 뭐? I'm glad to meet you. 자, 그 다음에 이제 glad. glad의 뜻이 기쁜. 이런 뜻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glad하고 같은 말을 써도 얘랑 같은 말들이 되겠고요. H를 시작하는 같은 말 있죠? I'm 그렇죠? Happy to meet you. 그렇죠? I'm happy to meet you. 그 다음에 이제 중1이니까 중1다운 단어, 기쁜이란 단어 하나 더 알아보세요. 모를 건데 I am pleased to meet you. Pleased 어떤 기쁜이야. I'm pleased to meet you. I'm happy to meet you. I'm glad to meet you. 그렇지. I'm glad to meet you.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IM에다가 뭐 하면 될까? 이거 똑같이 이렇게 괄호 하면 되겠죠. Glad to meet you 하잖아. Glad to meet you. Happy to meet you. Pleased to meet you. I'm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맞습니다. Glad to meet you. Happy to meet you. Pleased to meet you. 아? 그런데 여기는 it is가 생략됐고 왜 여기는 I am이 생략됐지?
대한 좀 설명해 볼까? 나이스가 무슨 뜻이야? 나이스. 좋은. 그쵸? 좋은이란 뜻도 있고, 사람의 성격이 착한이란 뜻도 있죠. 그쵸? 뭐 멋진 이런 뜻도 있죠. 그럼 나이스 투 미츠 에서는 여기가 좋은이란 뜻일까? 착한이란 뜻일까? 얘들 둘이 뜻이 같고. 그쵸? 이 뜻이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연속해서 궁금한 건, 자, 미드의 뜻은 너를 만나다죠. 그쵸? 근데 뭐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여기 뭐뭐 하다 앞에 투를 붙이면 몇 가지 뜻? 네 가지 뜻. 그쵸? 첫 번째 뭐? 너를 만나. 너를 만나기. 너를 만나기 위한. 무슨 시? 어떤 시? 뭐뭐 할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뭐뭐 할, 집에 갈 시간, 밥 먹을 시간, time to go to home. 뭐뭐 할 시간, 뭐뭐 하기 위한 시간. 그다음에 뭐뭐 해서. 그렇죠? 그러면 to, 여기에 it's nice to meet you 할때 to meet you는 어떻다? 좋다. 이때 it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좋다. 그러면 너를 만나는 것, 너를 만나기 위하여, 너를 만나기 위한, 너를 만나서 중에 너를 만나 는 것이 어떤 일이다? 좋은 일이다. 그렇습니까? 좋은 일이네요. It's nice. What? 무엇이 to meet you 하는 것? 그렇습니까? 너를 만나는 게 nice 하네. 그렇습니까? 이때 to meet you를 보고, 이제 여러분들 보니까, 여러분들 교과서 그 교육 과정이라는 게 바뀌었거든요. 금방 얘기했는데. 근데 옛날보다, 선생님이 이렇게 쭉, 여러분들 학습 자료를 쭉 만들면서 느낀 게 뭐냐. 옛날보다, 나중에 배울 걸 빨리 배워.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1학년 2학기 때 배울 걸 1학기 때 배우고, 2학년 1학기 때 배울 걸 1학년 2학기 때 배우고, 이렇게 하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설명할 수가 있는데, 설명하면 뭐라고 예를 들고, 투부정사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선생님은 투부정사라는 얘기를 잘안 해요. 여러분들 투부정사라고 하면 뭘안 했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번에 얘기했던 부정사는 무슨 뜻의 부정사가 to meet you만 들고 오면 뜻을 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to meet you만 들고 와서 선생님 to meet you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뜻을 가르쳐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to 부정사라고 하는데요. 얘를 보고 무슨 용법이라고 한다? 명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뭐 한다? 너를 만나는 것이 좋구나. 너를 만나다. 이게 너를 만나는 거. 좋다? 뭐가 좋은데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이 대답 보시면 What is nice? 라고 부릅니다. What is nice? 뭐가 좋은데? What is nice? 그래서 원래는 이 is 보고 이제 좀 이따가 배울 건데 여러 가지 is 있어요. it도 한 가지 is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한네 가지 정도 있는데 세 가지만 가르쳐 줄게요. I like it 할때 is 있고요. I like it. 그 다음에 it is cold 할때 is 있고요. 그 다음에 it is 뭐 dangerous 할까? it is dangerous to swim here 할때 it 있습니다. 자, I like it 말죠. 그래서 나는 뭐 한다? 좋아한다. 무엇을? 그것을. 그렇습니까? 이거는 뜻이 있는 is라고 그러고요. 학교 선생님들은 이거 보고 쓸데없이 어려운 말로 인칭 대명사 is다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쉽게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 그것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데 it is cold 한뭔 뜻이에요? it is sunny 한뭔 뜻이에요? 화창하다죠. 그렇죠? 그것은 화창하다. 그것은 춥다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쓸데없이 어려운 말로는 뭐라 그러냐? 비인칭 주어라고 학교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거예요. 아마 비인칭 주어. 근데 쓸데없이 이럴 필요 없이 이 말을 그냥 알아두시긴 하고요.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뜻이 있다는 거,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뜻이 있고, 그냥 어떻다 날씨를 얘기하거나 9시다 it is 9 o'clock 해석하지 않죠. 그런 뜻이 학교는 비인칭 주어라고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it is dangerous to swim here가 어떻다, it is dangerous 어떻다, 위험하다, 뭐가 위험한데요, to swim here 한 것. 예를 보고는 학교 선생님이 쓸데없이 뭐라 그러냐? 가주어라 그러는데 가짜 주어라 그러는데 가짜 주어. 아 선생님 몇 마리 막 소화불량 골프 같아요.
자, it is dangerous. 그것은 위험합니다가 아니고 그냥 뭐라고 했단 말이야? 위험합니다. 뭐가 갑자기 이상하게 위험해? 이렇게 왔어. 내가 뒤쳐 가면서 뭐라고 물어본다. 뭐가 위험한데? 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그쵸? 뭐에 대한 대답? What is dangerous? 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그래서 수영하다, 준비해. 수영하는 거, 준비해. 이렇게 예를 들어, 수영부정 합격시는 뭐랄까? 수영부정사의 무슨 유형법? 명사를 공부를 하는데. 그리고 이 이슬 부분은 원래 얘를 왜 갖다라 그러냐, 이 문장은 원래 to swim here is dangerous. 우리말 순서로 좀 붙잖아. 여기서 수영하다, swim here. 여기서 수영하는 거, to swim here. 여기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 To swim here is dangerous. 근데 영어는 뭐를 빨리 얘기하고 싶어? 하나씩을 빨리 얘기하고 싶어. 그쵸? 그럼 얘가 이 자리에 떡하니 못해서 To swim here is dangerous 하니 동사가 늦게 나오는 거야. 그쵸? 동사가 늦게 나오는 걸 싫어해. 그니까 이렇게 수학 문장과 이렇게 분해가 구어라고 있으면 얘를 아무 뜻 없는 얘와 얘 둘이 공통점이 있어. It is cold 할 때 it과 it is dangerous to swim here 할 때 이게 둘 다 공통점이 있어. 뭐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공통하지 않아. 아무 뜻 없다.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이날 그것은 좋습니다가 아니고 좋네요. 뭐 하는 것이요? 그니까 하는 것이요. 그니까? 근데 얘는 좀 다른데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죠. 이게 괄로 막 많으니까 좀 복잡한데 일단 괄로 몇 개 좀 지우고요. 이제 생략된 겁니까? 자, 이거는 이 생긴 건 똑같죠. To me, true, to me, to 생긴 게 똑같죠. 근데 다릅니다. I'm glad. 내가 어떻다. 기쁘다. To meet you. 그래서. 맞습니까? 아까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었죠? 그쵸? 근데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일까요?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얘는 아까 뭐라고 물어봤는데 what is nice? 라고 물었는데 이번엔 뭐라고 묻겠어요? Why are you glad? 라고 묻겠죠. 그쵸? 왜 기뻐하는 거냐? 애가 막 웃고 있어. 웃고 있어. 미쳤냐? Why? Why are you glad? Why are you glad? 왜 기쁘냐? 뭐 해서 기쁘다? To meet you 해서 기쁘다. 그러면 얘는 아까 전에 얘는 것이니까 명사를 외웠어. 그래서 그럼 얘는 to 부정 똑같은 to 부정사를 to 뒤에 하다가 있으니까 to 부정사 부르는데 이번에는 why에 대한 대답입니다. 무슨 시기에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은 뭐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러냐? 얘는 명사적 법인데 얘를 보고 뭐한다? 명사적 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문법적인, 뭐, 대화 파트인데 문법적인 게 조금 필요해서 얘기했습니다. 나중에는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Why are you glad? I'm glad to meet you. What is nice? To meet you is nice. It is nice to meet you. 너를 만나는 것이 좋구나? 너를 만, 왜 기쁘다? 왜 기쁘다? 너를 만나서 기쁘다. 그니까 어쨌든 it's nice to meet you나 I'm glad to meet you나 그러니까 뭐 happy to meet you나 다 비슷비슷한 표현 만나서 반갑다고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을 쭉 알아둬야 돼요. 오케이. 그다음에는 뭐 웬만한 거 다 설명했네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소개받는 사람 이름 뭔데? 유나인데 남자다 여자다? 여자죠. 그 다음에 어디 산다? 남동에 산다. 성격은 어떻다? 친절하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반 친구들과 유나는 서로 만나서 기분 나빠하고 있죠? 그쵸? 좋대죠. 오케이.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와서 처음 시험 치니까 이거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다 밑줄 꺼놓고 첫 번째 유형 여기다 밑줄 꺼놓고 얘가 바꿀 수 있는 것을 고르세요. 이런 유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글을 그냥 쭉 읽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사실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건 사실인 것을 고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A의 이름은 유나다. 이따고 나온다니까. 됐습니까? A 그러면 이 틀린 애도 있어. A 옆에 유나라고 써있으니까 A는 유나야 이랬습니다. 유나가 자 A가 유나가 되려면 This is my friend 유나가 아니고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유나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뭐 B는 누나다 뭐 이런 거 B 누나 아니죠. 아 B는 누나 맞습니까? 전 B는 누나가 맞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A는 누나입니다.
틀렸죠. B는 유나이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다? 합동했죠. 뭐, 반칙 클래스가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을 읽고, 여기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모두 보다라 이런 의미를 읽고 있고요. 마찬가지, 나의 그 위치, 위치를 또 바꿀 수 있는 걸 골라라. 맞습니다. 자, 밑에 주저니 주저니 뭐라고 설명되어 있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자, 비교죠, 비교. 비교해서 내 자신을 소개할 때는 뭐라 그런다? 비교, 자신을 소개할, 자신, 소개할 때 뭐? Let me introduce 누구? myself라고. Let me introduce myself. 자신을 소개할 때는 let me introduce myself이지만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는 this is my friend Yuna, let me introduce my friend Yuna 이와 같은 표현을 씁니다. 하나 더 있죠. 이거 말고 물음표로 끝나는 방법이 있죠.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제가 소개해도 될까요? 이런 것도 있죠. 제가 가도 될까요가 뭐죠? 중학교 때 배웠을 건데 내가 널 도와줘도 되겠니? 그렇죠. May I help you? 조금은 제가 introduce 해도 될까요는 뭐죠? May I introduce 누구? Myself. 이 뒤에 뭐 to you 이런 말 붙여도 됩니다. May I introduce myself to you? 이런 것도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May I 대신에 또 쓸 수 있는 것도 제가 해도 될까요? May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있네요. May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뭐? Can I introduce myself? 그죠? May I introduce myself? Can I introduce myself? Let me introduce. 이건 자기 자신, 비교입니다. 비교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있고요. 상대방을 소개, 다른 사람, 제3자를 소개할 때, 3인칭을 소개할 때, this is 해야지, he is, she is 하면 아닙니다. 아, 참, 또 다른 유형도 있습니다. 뭐, 몇 군데 이렇게 밑줄을 꺼놓기도 해요. 밑줄 꺼놓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막 해놔, 이런 거에다 밑줄을 꺼놓고. 그 다음에 this is를 뭐로 바꿔놓고서 치사하게, she is 바꿔놓습니다. 그래놓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놓고, 이상한 거 골라라. she is my friend 아니고, 그런 유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할 때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땐 this is 또는 뭐 멀리 있으면 that is를 쓰기도 한다 했습니다. 어쨌든 he나 she는 쓰지 않는다. 네, 그런 다음에 뭐를 밝히거나 name. What is her name? Her name is 누나. Where does she live? 이렇게 이름을 이어 말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이거는 예제 대화였고요. 그 다음에 useful expressions. useful이 뭐죠? 쓸모 있는, 그렇죠. 사용할 만한. 반대말은 뭐였더라? 쓸모 없는이 뭐였더라? 그렇죠. 쓸모 있는, useful. 그 다음에 expression이 뭐라고 했더라? 표현. 됐습니다. 표현. 쓸모 있는 표현. 뭐 할 때 쓸모 있는 표현? 다른 사람 소개할 때 쓸모 있는 표현들. 이거 말고 딴 것들도 있다. 라는 걸 정리했습니다. 민지 부르는 거죠? 민지, this is my friend Mike. 이렇게 뭐 민지 해놓고 쉼표 있으면 민지야 라고 부르는 겁니다. 민지, this is my friend Mike. Let me introduce my friend Mike. It's good. 여기 it를 살려놨죠? 그렇죠? It's good. 어떻다? 좋다. 뭐 하는 것? To meet you 하는 것. 너를 만나는 게 구수한 일이다. I am happy to meet you. 민지, 자, I'd like 나왔죠. 뭐 또 얘기하겠죠. I'd like you to meet Mike. I'd like you to meet Mike. I'm pleased 나왔네요. 그렇죠. I'm pleased. Pleased 뭐하고 똑같다고? Happy. 됐습니다. I'm pleased to meet you. 나는 어떻다? 매우 기쁘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왜? 그렇죠. 왜? 그렇죠. Why에 대한 대답이 이거 부사적으로 왜 기쁘다? 너를 만나게 되어서. 그 다음에 민지, I'd like to introduce 나오네요. I'd like to introduce. 나는 뭐 하고 싶다? 소개하고 싶다? 누구를?
너를 누구에게? To my friend, Mike.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걸 일단 잠깐 보면요. 뭐가 사용됐냐? 구조가 뭐다? Introduce A to B가 사용됐죠. Introduce A to B. 자, Introduce A to B가 무슨 뜻일지 좀 이따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Let me introduce myself, Mike to you도 뭐 아까 얘기했던 거 내가 뭐뭐 할게 Let me introduce Mike. 오케이, 그래서 I'd like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러던가요? 첫 번째 뭐의 줄임말인지 얘기하죠. I'd like는 뭐의 줄임말이다. I would like의 줄임말이다. 그러니까 I had 이렇게 I do는 I would나 또는 I had의 줄임말일 수 있습니다. I do는 I would나 I had의 줄임말일 수 있는데 여기는 like가 있으니까 I would like의 줄임말이고요. 근데 would like 하면 뭐또 W 시작하는 뭐 생각나죠? would like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그렇죠. want하고 같은 뜻이었죠. 오케이. like는 뭐 하다지만 좋아하다지만 would like는 뭐 하다다? 원하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구조를 보면 I want a to do네. 자, 이 문장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I'd like you to meet Mike의 뜻은 뭐다? want a to 하다의 구조죠. 오케이, 그래서 want a to 하다가 어떤 표현할 때 쓰는 거였더라? 예를 들어서 I want you to do homework. 엄마가 맨날 얘기하잖아. I want you to do homework. I want you to study hard.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 그래서 I want you to study hard가 I want 엄마가 얘기하자. I want 엄마가 뭐 하신대요? 원하죠. 누가 뭐 하는 것을 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그래서 want A to do의 뜻은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그렇습니까? 그럼 더 들어가서. I'd like you to meet Mike. 자르면 I want you to meet Mike. 나는 뭐 한다? 원하죠? 누가 뭐 하기를? 네가 마이크를 만나보길 원한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마이크하고 이 말을 듣는 사람하고 서로 뭐 해주는 거야? 소개시켜주는 게될수 있죠. 그렇습니까? 이게 중요한 표현인데 I'd like you to meet Mike. 그렇습니까? 여러분한테 보고 싶은 이 상태에서 뭐 영어로 말하는 거였죠. 그니까 저는 원합니다. I would like to 아이가 안 보이죠. 나는 빠진 게 나는 원한다. I would like you to be mine. 이런 거고 I would like you to be mine. 네, 그래서 소개하는 표현들 자세하게 얘기했고요. 한번더 정리하면 This is she is 하면 안 된다. This is 아니 she is 하면 안 된다는 얘기했고요. 오케이, 그다음 소개하는 것도 쭉 살펴봤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묻고 답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묻고 답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소개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좋아하는 운동이 뭔지, 그렇죠? 몇 살인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궁금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who is the girl? who is the girl? 그랬더니 she's my sister 보라. 여기에 선생님 이거 소개시켜 주는 것 같은데 여기는 왜 this is가 왜 아니고 she is인지 좀 이따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who's the girl? she's my sister girl. she's 11 years old. 11 years old 이란 내가 듣고 싶은 뭐라고 부르지? wow she's pretty. 자 그래서 일단 설명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물을 때는 what, how 같은 것들을 쓰는데요. 그렇죠? 일단 뭐 who는 뭐가 궁금할 듯 씁니까? who는 뭐가 궁금할 듯 씁니까? who하고 what을, how는 뭐쓸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잠깐 좀 이따 설명하고요. who를 쓸때 하고 그러니까 who is the girl에 대한 대답과 what is the girl에 대한 대답은 다르죠. 그렇죠? who라고 물었을 때는 상대방이 뭘 가르쳐줘요, 나한테? Who is the girl이라고 물었을 때나 뭐를 가르쳐 주나요? Name을 가르쳐 주죠. 맞습니까? Who라고 물었을 때뭘 가르쳐 준다? 이름을 가르쳐 주죠. 근데 What is the girl이라고 물었을 때는 뭐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비교입니다, 비교.
만약에 이 사람이 who is the girl이 아니고 뭐라고 물었다면 what is the girl 이라고 물었다면 A가 똑같은 이 대화에서 who is the girl, she is my sister 보라 근데 그 뒤에 또 얘기 안 하고 A가 다시 묻습니다 다시 뭐라고 묻는다 what is the girl, what is she 라고 물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 she is a 11 years old니까 she is a student 라고 대답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what is she 라고 물었을 때는 뭘 얘기해준다 job을 얘기해준다 What is she? She is a doctor. She is a teacher. Who is she? She is my mother. Who is the girl? She is my sister, Bora. What is she? She is a student. The next one, here, where this is my sister Bora가 아니고 이 경우에는 where she is my sister Bora죠? 아까 전에 선생님 소개할 때 this is라 하면서요. she is he잖아. 이거 왜 she입니까? 앞에서 벌써 뭐라고 물었어? 앞에서 벌써 뭐라고 물었어? who is the girl이라고 물었고 그래서 the girl 앞만 길어봤자 뭐다? she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this is 할 필요가 없죠. 상대방이 벌써 여자임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this is 아니고 이번엔 she is my sister boy. 다음에 이번엔 11 years old란 대답 듣고 싶어. 이번엔 수민이 차례네. 수민아 뭐라고 부를래? 얼마나 늙었니 그녀는 하면 되겠죠? 그렇죠? 얼마나 늙었니? How old? 그녀는 is she? How old is she? She is 11 years old. 됐습니까? 이거 물으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How old is she? How old is Bora? She is 11 years old. 됐습니까? Okay, 그럼 she is pretty. 자, 전체 내용 파. A하고 Bora는 알고 있는 사이입니까? 그렇죠. 모르는 사이죠. 처음 본 사이죠. 그러니까. A가 보라보고 who is the girl이라고 묻는 거죠. 그 다음에 B하고 보라는 무슨 관계야? 그렇죠. 자매 관계죠. 맞습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A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그렇죠. A 나이 11살이죠. A가 보라니까, 그렇죠? 보라가 보라보고 누구냐라고 묻겠어요? A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모르죠. 이거 보고 A의 나이는 몇 살인지 어떻게 할 거야. 됐습니까? B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1살입니까? 모르죠? 됐습니까? 지금 어떤 거 지금 예방접종 놓고 있어? 다음 의견을 읽고 사실이 아닌 것도 맞는 것을 고르세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A하고 보라는 아는 사이다. 아는 사이인데 누구냐고 묻겠어요? 틀린 말이죠? 됐습니까? B하고 A는 안, A하고 B는 아닌, 아는 사이입니까? 아는 사이니까 뭐 이렇게 대화 아는 거죠. 아는 사이 맞는 거죠, 이거. 그니까, 그러면 A하고 보라는 자매 사이다. 아니죠. B하고 보라가 자매 사이죠. 그니까, A는 11살이다. 웃기고 있네. B는 11살이 아니죠. 누가 11살이야? 보라가 11살이다. 그니까, A는 예쁘다. 아니죠. B가 예쁘다. 모르죠. 그니까, 누가 예쁘다? 보라 is pretty. 그니까,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온 거 중학교 시험 문제 아닌데 알겠습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몇 살이니 문제는 뭐? How old is she? She is 11 years old 그 다음에 이래 놔두고 싶으니까 뭐라고 물었다? Who is she? 그니까 지가 묻고 싶을 때 뭐라고 한다? What is her? 그니까 What is your father? 오케이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how를 쓰는 경우 그렇죠 이번에는 좀 더 나가서 how를 쓰는 경우 몇 살이니 라고 물어볼 때는 how old 였죠 그렇죠 그러면 성격이 어떤 이라고 물어볼까요
그녀의 성격은 어떻니? How is she였죠. How를 써서 성격도 물어볼 수 있죠. How is she? She's very kind.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겠죠. 여기는 그런 말안 나오지만. 그 다음에 what을 써서 직업만 묻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묻는 거니까. 그쵸? 무슨 색깔을 그녀가 좋아하니?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겠죠? what을 써서 묻는 질문 중에는. 그쵸? 오케이. 그래서 무슨 색깔을 what color 그녀는 좋아하니? Does she like?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컬러를 바꾸면, 딴 단어로 바꾸면 이제 다른 것도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하겠죠. What color does she like? 그건 색깔 물어보는 거고요. 그럼 무슨 계절 좋아하니? What? 그렇죠. What season does she like? 그니까, 또 뭐, 무슨 TV 프로그램을 좋아하니? What TV 프로그램 does she like?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이 자리에 바꾸면 되겠죠. What을 써서 어떤 종류의 것을 좋아하니? 그니까,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하면 디테일하게 짚은 것 같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useful expression. 어떤 뭐? 어떤 뭐? 어떤 뭐? 쓸모 있는 표현들, 유용한 표현들. 그렇습니다. 뭐할때 유용한 표현들? When you ask about somebody. 그렇습니다. When you ask about somebody 할때 useful expression들. Who's a boy? 저 보이 안 만들어봤자 He is my brother. 자, 이건 좀 부족하죠? 그쵸? He is my brother 한 다음에 여기다가 쉼표 쓰고 뭐까지 얘기해 주는 게 좋을까? He is my brother 원빈 이렇게 한 옛날 사람 이름입니다. 그렇습니까? He is my brother 허참 이렇게 더 옛날 사람 이름입니다. 누구도 모르고 그래서 좀 불친하다 왜? 뭘 얘기 안 해줘서? 이름을 얘기 안 해줘서 다음에 자어아 이거 나왔네. 자 여기에 like는 좋아하다가 될 수가 없죠. 여기다 비교하겠죠. 비교 what is she like랑 비교해서 뭐를 비교하겠어? what does she like와의 비교죠. what is she like하고 what does she like의 차이점. 자 여기에 does가 나왔다는 얘기는 like가 무슨 시였다? 무슨 시였다? 여기 도즈가 나왔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에 숨어있던 도즈가 나왔다면 like는 무슨 시였어요? 당연히 하다시죠. 그럼 what does she like는 당연히 무슨 뜻이고 무엇을 그녀는 좋아 아니죠. 하지만 여기는 is가 나왔다는 얘기는 like가 좋아하다 말고 무슨 뜻도 있습니까? 뭐뭐와 같은 이란 뜻도 있죠. 그래서 what is she like는 그녀는 뭣간이죠. 그렇죠? 뭐 묻기야 이거. What is she like? She is very kind니까. What is she like?는 뭐 묻기? 성격 묻기.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게 될까? 그냥 한번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날씨 묻는 거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기억나나요? 날씨 어떻니? 라는 표현 기억납니까 혹시? 오늘 날씨 어때?가 뭐였더라? How로 시작할래? How is the weather today? 초등학교 배웠거든. 이거 말고 하나 더 가르쳐 주지 않던가 혹시?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이거 같은 표현이에요. 됐습니까? 날씨가 어떻니? 라고 물었으니까 How is the weather today? 할 수도 있고 뭐라고 물을 수 있다?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그렇습니까? 이거 가지고 날씨가 무엇을 좋아하니? 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날씨가 뭐 써니 이런 말도 있겠지만 그렇죠. 날씨가 써니합니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날씨가 못 갔다? 아, 오늘 날씨 뭐 갔네? 개 갔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비유하자면, 그렇죠. 오늘 날씨 개 같네. 막 아침에 비 내리고 막 이러면 갑자기 춥고 막 영하 10도 떨어지더니 막 오후 2시에는 영상 30도 되고 막 이런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 같으니 뭐였더라? 개 같은, like a dog. 맞습니까? 개 같은, like a dog. 그렇죠? How,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그랬더니 뭐예요? It is like a dog.
대답해. 이대답 듣고 싶고 뭐라고 부를래? 그게 이거 이름 쓰잖아. 뭐라고 앞으로 보내줘? 그렇죠. What is it like? 됐습니까? 그래서 like what은 어떤? like what은 어떤? 개 같은. 그럼 like what이 궁금해. 뭐라고 부를래? How is it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하고 뭐하고 같다. like what의 뜻이 뭐기 때문에 뭐 같은 줄여서 뭐 어떤이니까 like what은 뭐하고 같다. How.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는 성격 물어볼 때 how is she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녀는 어떻습니까? How is she라고 묻죠. 근데 how가 어떤 뭐 같으니까 뭐라고 물어된다. Like what is she 해주는 말이야. Like what is she. 근데 묻는 문장인데 like가 앞에 있는 게 보기 좋아. what이 앞에 있는 게 보기 좋아. 그렇죠. what이 앞에 있는 게 보기 좋죠. like를 제일 뒤로 보내서 그녀의 성격을 물어볼 때 뭐라고 할수 있다. What is she like? 됐습니까? 그녀는 뭣 같은 성격이니? 개 같아, 가까이 하지 마. 됐습니까? 그녀는 천사 같아. 이렇게 성격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녀는 뭣 같니? What is she like? 그녀는 천사 같다. She is like an angel. 이렇게 성격을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녀는 뭐 비둘기 같아. 뭘 사랑한다? She is like a dove. 비둘기는 뭐의 상징이죠? 그렇죠. 평화를 사랑해. 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겠죠. She is like a pigeon. 그렇습니까? 성격을 얘기할 때, 뭔가에 비유할 때는 이렇게 like what을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So what is she like? She is very kind. 그녀는 못 갔니? 매우 친절해. 그러니까 그래서 이 표현 중요합니다. 그녀는 뭐 같니? What is she like? 이 표현은 she를 the weather로 바꿔버리면 날씨를 묻는 표현이 되는 거죠. What is the weather like? 날씨가 뭐 같니? 그녀는 뭐 같니? What is she like? She's very kind. Useful expression. 그 다음에 how do you like your teacher? How do you like teacher? How do you like 아우, 여러분들 확실히 교과서가 난이도가 확 높아졌어. 일관돼. 일단 얘는 How do you like your teacher? 이렇게 되죠. 그렇죠? 어떻게? How? 너는 뭐하니? 좋아하니? 누구를? 너의 선생님을. 그렇죠? 너의 선생님을 어떻게 좋아하니? 어찌 좋아? 어찌라는 질문에 대한 다양한 대답을 가능할 수 있죠. 어찌 좋아한다? 어찌 좋아한다? 어찌 좋아? 이렇게 좋아하면 어찌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매우 많이 좋아한다 할수 있죠. 그렇죠. 1 좋아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어찌 좋아한다. 조금 좋아한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좋아할 수도 있죠. 나는 뭐 한다. 안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질문의 취지는 뭐냐? 선생님에 대한 뭐를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뭐 묻깁니까 이거? 그렇죠. 이거 평가 묻기죠. 평가 묻기. 됐습니까? 여기에다가 your teacher 대신에 더 무기를 넣으면 영화 보고 온 친구한테 뭐 물어보는 거야? 그 영화 얼마나 더 재밌더냐라고 물어보는 게 되겠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very much 이렇게 했어. 어찌 좋아한대요? 엄청 좋아하는데도 평가가 어떻다? 이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I don't like 이거란 말이죠. 비추 비추. 됐습니까? 그래서 평가 물을 때요 토마, 요 패턴, 우리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놈의 패턴을. 그렇습니까? How do you like? 뭐 묻기? 평가 묻기. How do you like the movie? How do you like your teacher?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I like him. 이렇게 좋아한다? 이거 무슨 시죠? 어찌 시죠? 어찌 좋아한대요? 어찌 좋아한다? 매우 많이 좋아한다. 그렇죠? 자,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How do you like라는 패턴을 익혀주란 말입니다. How do you like to do? How do you like your teacher? How do you like your homeroom teacher? 자연스럽게 해서 됐습니다.
여기 how에 대한 대답을 굳이 찾으려면 어찌 좋아한다? 어찌 좋아한다? 매우 많이 좋아한다.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your teacher 몇 살이시니라고 물어볼게요. 그렇습니다. 너의 선생님 몇 살이시니? How old is your teacher? 안 되겠죠? How old is your teacher? 그렇습니다. Is 100 years old? 안 되겠죠? 그렇죠? Is 100 years old? 안 되겠죠? 그렇죠? 몇 살이다? 100살이다. 그렇습니다. 중학교에 잘못 알아듣으니까 빨리빨리 캐치가 안 되는군요. 아직 제 초등학교 수업하고 중등 수업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베베 꼬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아 집에 가고 싶다. 아직 중학교 수업이 적응이 안 됐나요? 몇 시에 맞춰요, 이름? 갈게요. 몇 시에 들어요? 4시 반? 3시 반? 4시. 5시 반? 초등학교 때몇 시인 것 점점 고등학생들 혹시 뭐 친척이나 아 집에 있네. 몇시 집에 와? 본 적이 없지. 넌 둘째, 넌 첫째. 보면 첫째들이 조금 손해 보면서 인생을 살아요. 왜 첫째들이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집안에서 첫째는 몇 번째로 키워보는 자녀입니까? 첫 번째로 키워보는 자녀니까 부모님이 그 이전에 누구 키워봤습니까? 안 키워봤잖아. 그렇죠. 고등학교도 처음 보내고, 중학교도 처음 보내고, 영어 학원도 처음 보내보고, 수학 학원도 처음 보내보고, 뭐든 다 처음이잖아. 그렇죠. 뭘 처음 할때 여러분들 잘 합니까? 그렇죠. 첫째들 키울 때는 부모님들 엄청난 시행착오랍니다. 아이고, 그때 안 그랬어야 됐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때 안 그랬어야 됐는데 둘째들한테 그때 안 그러죠. 그때 그랬어야 됐는데 이러면 둘째 때 그렇게 해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손해야. 그러니까 뭔가 막 주민이한테 야, 내가 첫째거든. 그래서 막 괴롭히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그렇잖아. 오빠 보면은 뭐. 그렇죠. 오빠가 그때 했는데 막 아유 우리 청필이 그때 안 그랬어야 되는 거야. 너한테는 막 다르게 하잖아. 그거 좀 느껴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죠. 부모님만 아시죠. 오케이. 자, 그럼 딴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Who is a boy? 이름 묻기 또는 관계 묻기. My brother. 오늘 이름까지 붙이면 좋겠다. 그 다음에 What is she는 뭐였다? What is she는 그 여자 뭐 하는 사람이니? 직업 묻기였죠? 근데 What is she like는 무엇을 좋아하니까 절대 아닙니다. What 같니입니다. What 같니. Like what? 못 같은. Like what? 원래는 뭐였다? Like what? is she였어요. 그러니까 무엇 같은 사람이니? 개 같니? 천사 같니? 개 같아서 like she is like a dog. 천사 같아. She is like an angel. 그래서 뭐 그냥 Like was 뭐하고 똑같으니까 how와 같으니까 how에 대한 거는 very kind 라고 그랬고 성격 묻기 그 다음에 how를 써서 다양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뭐몇 살이지 how old what을 써서 또 이런 거 묻는 거죠. what color 좋아하는 색깔 물어볼 수도 있었고요. 어찌 좋아한다? very much how do you like를 뭐 묻기 성격 묻기다. 그래서 대화 파트 좀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뭐왜 그래머라고 쓰는데 그래마 아니 그래마 아니 그래머가 뭐지? 그래머가 뭐지? 여러분들 중학교에서 가서 제일 좋아하는 거 영어 이거는 난 이것만 공부하고 싶은 게 있어. 그렇죠? 뭐 문법이죠. 그렇죠? 저도 중학교 때 생각해보면 이놈의 문법이라는 게 제일 짜증났어요. 뭐야, 오빠 지금 몇 학년이지? 고3인가? 이제 2학년인가? 학교 잘 다니고 있지? 살은 좀 빠졌나? 떴나? 똑같나? 맨날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누워서 그 다큐멘터리 보고 있는 거 트와이스 졸업했어? 트와이스 러블리즈였나?
뭐 아이돌 그룹 하나 좋아하는 사람 있는 것 오케이. 자, 비동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문법에 대한 공부하기 너무 싫었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딱 얘기 생각 안 했었습니다. 중학교 때 오리고리아 배우니 나는 이제 50분 동안 버스 타고 중학교 왔거든요. 이동도 중학교 왔어요. 근데 한 반에 한 60명 정도 있었고요. 반은 10몇 반까지 있었고 아주 그렇게 그때가 시청자들 비용 영어 수업 때문에 이렇게 오뚜기 같이 쓰는 걸로 하라고 내가 내 반반에 있었어요. 캡처를 받는다고 딱 들어오자마자 뭐라 그랬냐. 저 ABC 노래 선배는 팔을 막 흔들어. 애들이 엉겁결에 막 ABCD를 막 뭐 ABC를 막 노래 막 흔들었어. 중학교 1학년 때 노래 딱 가면서 처음 불렀어. 상상이 안 되죠. 그죠? 그럼 그때 알파벳 처음 배운데 그 다음부터 문법이 싫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는 내가 중학교 때 문법 가르치듯이 안 가르치려고 해요. 왜냐면 내가 너무 싫었기 때문에. 왜 싫었냐? 갑자기 선생님 물어보면 명사, 형용사, 충분정사, 동명사, 관계대명사, 접속사, 감탄사 이런 얘기만 자꾸 하는 거야. 야, 이거는 형성음이야. 얘는 명사니까, 뭐, 얘는 동사니까, 얘는 동사니까, 뭔 소리인지 하도 모르겠어. 엄청 짜증났단 말이야. 그래서, 문법이라는 게 그런 용어들 때문에. 자, 비동사. 비동사 하면 여러분이 나한테 배운 비동사를 설명할 때 난 맨날 이렇게 설명해요. 비동사는 몇 가지 뜻이 있다? 이다와 있다가 있다. 여기 설명이 써있는 설명도 별거 아니에요. 이다와 있다가 있는데, 이다가 될, 뭐, 이다는 되다도 되기도 합니다. 뭐. 그쵸? 뭐, 의사 되다. 여기 툭툭 튀어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다가 되려면, 이 비동사가 첫 번째 뜻인 이다가 되려면 뒤에 뭐가 오거나, 것이 와서 것이다 만들거나, 또는 뭐, 어떤이 와서 어떻다를 만든다. 라고 얘기했죠. 그쵸? 그 다음에 있다란 뜻이 되려면 뒤에, 전번에도 했지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나, when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디에 있다, 언제, 뭐, 예를 들어서 뭐, the show is at 5. 한번, 그죠? The show is at 5. 그 쇼가 언제 있다? 5시에 한다는 얘기죠. 쇼가 5시에 펼쳐집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when이나, 아, where나 when에 대한 대답이 왔을 때는 어디에 있다, 또는 언제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먼저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워낙, 제 때는 중학교 가서 중2 때 처음 영어 배웠지만 I am 다 알죠? 그래서 you are, we, they, he, she, you and I 안만 길어봤자 you and I 안만 길어봤자 we 그렇죠? 그러면 you and I am 하면 틀렸다는 거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러 밖에서 내는 you and I am happy 라고 안 되는 거죠. We and happy 라고 당연히 뭐라 해야 돼요? We are happy 그러니까 you and I you and I are happy 해야 되겠죠. I 뒤에 무조건 해먹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you and your mother you and your mother 한번 읽어봤자 you and your mother 한번 읽어봤자 you you and your mother가 뭔 뜻이야? 너랑 너네 엄마 다시 말해 누구들? 당신들이죠. 그렇습니까? 그럼 유가 될 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you and your book you and your book 됐어요? you and your book 한번 들어봤자 you do 그래서 자 유가 들어있으면 안만 길어봤자 유가 될 수밖에 없어. 그렇습니까? 아이가 들어있으면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우리가 될 수 밖에 없어. 그래서 I and my book 우리가 나랑 내 책 그렇습니까? he and she 안만 길어봤자 they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Jane and her book Jane and her book 알겠습니까? Jane and her book 안만 길어봤자 they
뭐 제인과 그녀의 책 하지만 뭐 can they 알겠습니다. 대화 속에 없는 3인칭인데 영어 때문에 다 데이야.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상관없다 해서 데이 중학생들 중학교 회원들이 많이 하는 척 그냥 뭐 데이 또 뭐한테 쓰라고 그러냐 사람으로 쓰라고 그러냐 아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 I am, she is, 뭐 we are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14살이다 이런 거 있죠. I am 돌핀이라는 소리고 이거는 내 선생님이 아니라 she is not my teacher. We are good friends. 우리는 좋은 친구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녀는 너의 선생님이니? 라고 물었다 치자. 그녀는 너의 선생님이니? 라고 물었는데 여기에 아니라고 대답하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좀 질문하기가 까다롭고요. 자 그래서 일단 난 14살이었어. I am 14 years old. 그랬어.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요? How old are you? 그렇죠. 너는 몇 살이니? 난 14살이야. 이래서. 내가 몇 살이지? 난 14살이야. 이래서 난 저. 맞습니까? 묻고 답하기 아직 연습이 덜 돼서 그래요. 이제 곧 알게 될 거예요. 너 몇 살이니?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I'm 14 years old. 난 14살이다. How old are you? I'm 14 years old. 그 다음에 그녀는 너의 선생님이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녀는 너의 선생님이니 묻는 게 힘든 사람은 그녀는 나의 선생님이다부터 만들고 갖고 놀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녀는 나의 선생님이다가 뭐죠? She is my teacher. 됐습니다. She is my teacher. 아, 이거 질문할 땐 다르네요. 아, 일단 my teacher로 먼저 하고. She is my teacher. 그러면 그녀는 너의 선생님이니 뭐예요? She your teacher? Is she your teacher? 여기서 물어야 되니까 Is she 물을 때 뭐라고 했다? Is she my teacher 아니겠죠? 그렇죠? 그녀는 너의 선생님이니 Is she your teacher? 그랬더니 여기 생각되면 No, yes야, no야 No, she is not my teacher. Is she your teacher? No, she is not my teacher. Well, we are good friends. 자, 이렇게 not이 들어간 문장을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무슨 문? 부정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not 넣는 방법은 is not 하면 되죠. is not 줄여서 뭡니까? 그렇죠. isn't죠. isn't. 그러니까 자, 몇 가지 더 얘기할 게 있는데요. 14 years old라는 문장을 축약하는 방법은 몇 가지다 라는 얘기. 얘를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줄이는 방법 몇 가지다. 그 다음에 She is not my teacher는 축약하는 방법이 몇 가지다. 그 다음에 We are good friends도 마찬가지 뭐 하고 싶다? 축약할 수 있겠죠.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I am 14 years old를 조금만 더 줄이면 뭐죠? 그렇죠. I am 14 years old죠. I'm 14 years old. 그 다음에 she's not my teacher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뭐? She's not my teacher. 그렇습니까? 모르고 있었던 건 써놔야 된다. She's not my teacher도 가능하고 두 번째 방법은 뭐? 그렇죠? She isn't my teacher. She's not my teacher. She isn't my teacher. 그러니까 not이 있을 때는 대명사랑 is가 합쳐질 수도 있고 is랑 not이 isn't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we are good friends. 우리는 좋은 친구 사이야. 줄이면 뭐가 된다? We are good friends. 안 되겠죠. We are good friends. 오케이. 다 설명하면서 없으면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동사의 의미는 뭐 이게 쓸데없는 뭐 주어의 신분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쓰녀라고 또 되게 쓸데없이 또 어렵게 놨는데 내가 쉽게 풀어줄게요.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이 어려운 말은 우리가 쉽게 번역해서 책이라는 문법책이 특히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이걸 쉽게 번역하면 주어의 신분을 나타낸다. 그래서 주어의 신분을 나타낸다라는 얘기는 뭐?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What에 대한 대답.
그렇죠? 뭐처럼 안 바뀌 이거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겉 왔습니까? 어떤 왔습니까? 겉 왔죠? 겉이 뭐다 되고 있습니까? 겉이다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신분이란 말은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다. 무엇이다 또는 뭐에 대한 대답? Who에 대한 대답. 신분이란 쓸데없는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렇습니까? 무엇이다 또는 누구이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거고 상태를 나타내는데 그렇죠? 상태를 나타내는 건 무슨 시, 어떤 상태, 행복한 무슨 시,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그렇죠? 그래서 나타낼 때 쓰며이다란 뜻이다. 아까 설명했던 이거죠. 그렇죠? be 동사 뒤에 뭐가 오면 것이 오면 것이다 만들고 be 동사 뒤에 뭐가 오면 어떤이 오면 어떻다 만든다 그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실은 끊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왔을 때는 where나 when에 대한 대답이 왔을 때는 무슨 뜻이다? 있다라는 뜻이다. 두 가지 뜻이 있다. 그 be 동사의 형태는 뭐 am, are, is죠. be는 원래 형태고 그 다음에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I am 줄이면 뭐다? I'm 난 넣으면 뭐다? I am not이다. I am not은 줄이면 뭐밖에 안 된다? I'm not. 주의사항 있죠? 주의사항. 주의사항. 뭐는 안 된다. I am n't. I am n't. 이런 건 없어요. 그렇습니다. I am n't. 말도 안 되죠. I'm not밖에 안 됩니다. 얘는. 그다음에 he is, she is, it is 줄여서 he is, she is, it. 그다음에 난 넣었을 때 he is not, she is not, it is not. 줄이는 건 얘들은 두 가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he isn't, she isn't, it isn't. 그래서 not과 is와 not을 줄인 isn't를 쓰거나 아니면 앞에 말과 붙여서 he's not, she's not, it's not. 얘들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하지만 I am not은 몇 가지밖에 없다? 한 가지밖에 출력형이 없다. 그다음에 we are, you are, they are 줄여서 we're, you are, they are 이 축약형이 있으니까 not 넣는 축약형도 마찬가지 존재하는 거죠. not을 넣었을 때는 we are not, you are not, they are not 하는데 are not을 줄여서 뭐다? are not 줄이면 뭐다? aren't 그쵸? we aren't, you aren't, they aren't 또는 we're not, you are not, they're not 같은 축약형이 있고 그다음에 be 동사의 의문문은 is he? I am 하던 게뭐 하면 된다? I am이 궁금해 물어보고 지금 뭐가 된다? Am I? 그러니까 he is 하다가 is he? is she? is it? are we? are you? are they? 하면 된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답은 yes나 no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할 수도 있다가 좋겠습니다. 할 수도 있다.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다. 이거 마치 책이 뭐 그냥 비동사로 뭐 are you라고 물으면 무조건 yes나 no로 대답해야 될것 같이 써놔도 되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아닌 경우도 있습니까? 아닌 경우도 당연히 있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yes no로 대답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아닌 경우 yes no로 대답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 지금 틀린 대화 중이에요. Are you happy or sad? Yes. Are you happy or sad? 그러면 Yes, I am. Yes. 말도 안 되죠. 웃기잖아. 그쵸? 진짜 웃기죠? 안 웃겨, 이 대화? 안 웃깁니까, 하나도? 너 행복하니, 슬프니? 너 배고프니, 졸리니? 네. 웃기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be 동사 앞에 왔다고 yes, no로 대답하면 안 되는데 이딴 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어디였어? 무조건 yes, no로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오케이. 그래서 be 동사의 의문 is the drama interesting? 하고 있네요. is the drama interesting?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The drama, 암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초간단 뭐죠? 뭐?
Is it interesting? 그거 재밌니죠? 그쵸? 근데 it 자리에 더 드라마 넣어서 그 드라마 재밌니죠? Is the drama interesting?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으니까 좀 보고 있으니까 보고 있으니까 보니까 만약에 재미있다면 재미있다면 뭐라 그런다? Yes, it is. Yes, it is 뒤에 생겼던 말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미없으면 뭐라 그래요? No, it isn't. 또는 뭐 No, it's not 할 수도 있고요. It's not 뒤에 생겼던 말.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Is the drama interesting? 그랬더니 재미있다면 생략된 말 넣어서 뭐라 그런다? Yes, it is interesting. 그렇죠. 재미없다면 뭐라 그런다? No, it isn't interesting. 그렇습니다. 재미있지 않아. Interesting 하지 않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중에 새롭게 알게 된 거 발표하는지. 나는 이걸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됐다. 뭔가 이렇게 계속 꼼꼼히 적어줄 수 있어. 그치. 새롭게 알게 된 거 있었어요. 뭐 2반 동사, 3반 동사 좀 알게요. 그래서 general verb 하면 general verb 일반적인. 그러니까 비동사 이외의 동사들 있습니다. 비동사 이외의 동사들을 뭐라 그런다? 일반 동사라고 한대요. 근데 여기서 잠깐 will, can, must, may 같은 것들을 will의 뜻이 뭐죠? 뭐뭐 해야 뭐뭐 할 것이다죠. 그렇죠. 그다음에 can의 뜻은 일반적으로 많은 뜻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뭐 할 수 있다. must의 뜻은 뭐뭐 해야만 한다죠. may의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may I help you 할 때는 뭐뭐 해도 될까요죠. 뭐뭐 해도 될까요. it may rain의 뜻은 뭐뭐 할지도 모른다. 얘는 좀 복잡하니까 일단 may도 있긴 한데 얘들을 보고는 비동사도 아니고 일반 동사도 아니고 뭐라고 그러냐? 얘들을 보고는 뭐라 그런다? 부동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어떤 영화가 있는데 주연은 안 나오고 조연만 나와. 어떤 영화가 있을 수 있나요? 주인공이 없는 영화 없죠? 그렇죠. 영화라면 당연히 조연도 있어야 되지만 무슨 연도 있어야 돼? 주연도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조자가 뭐 할 조자냐? 도와줄 조자라. 도와줄 조자. 자, 초등학교 아니 뭐야 중학교 1학년들 중에서 영어를 좀 제대로 못 배운 친구들은 can의 뜻이 뭐 하다니까 할 수 있다란 뜻이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만약에 쓴다 치자.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만약에 영어로 써봐라 이러면 이렇게 잘못 쓰는 애들이 있어. 나는 I고 이건 뭐 누구는 뭐 한다 붙여준다. 나는 할 수 있다. can이 할 수 있다니까 I can. 그것이 이시니까 I can it 하면 되겠다. 안 되죠. 그렇죠?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가 뭐예요? I can do it이죠. 왜 두가 들어가야 되나? I can it은 영화라고 치면 뭐가 없는 영화야? 영화라고 치면 뭐가 없는 영화야? 뭐 없이 뭐만 있는 거야? 주연 없이 조연만 있는 영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가 와야 된다는 거 참고로 잠깐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2과에서 can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1과는 아니고 2과에서 can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will, can, must, may 같은 애들 이제 중학생이니까 얘들을 보고 조동사라고 한다. 조동사는 반드시 조동사 뒤에 오는 조동사 뒤에 오는 이런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본동사라고 합니다. 본동사. 본동사에는 무슨 동사와 무슨 동사가 있겠다? 일반 동사와 비동사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조동사는 반드시 동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동사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I like the clear blue sky. 나는 어떤 뭐 맑고 파란 하늘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I like the clear blue sky. 좀 이따가 the clear blue sky에 대한 얘기 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그 다음에 여기에 더가 있는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She doesn't like chocolate. She doesn't like chocolate. 그냥 끊어 읽게 하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난 좋아한다. What? The clear blue sky. 그냥 좋아하지 않는다. 무엇을? 초콜릿을. 자, 이 문장에 대해서는 그녀는 초콜릿 좋아하니? 라고 물었는데 안 좋아한다 라고 대답하는 거. She has a big family. She has a big family. 아, he has a big family. 가족들 덩치가 크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다 같이 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대가족이다. He has a big family. 이번에는 이게 다 궁금한 게 아니고 이것만 궁금해요. 됐습니까? 대가족이야. 그러면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 그는 대가족입니다 라고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 것 같은데? 그는 어떤 가족을 갖고 있는지 영어로도 갖고 있는지 어떤 가족을 갖고 있는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like나 doesn't like, has 이런 애들을 보고 일반 여기 like 이런 애들을 보고 일반 동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I like the blue sky, clear blue sky. 나는 무엇을 맑고 푸른 하늘을 뭐한다 좋아한다 붙여줄 거 누구는 뭐한다 I like 무엇을 the clear blue sky.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뭐라고 묻겠어요? What do you like? 라고 묻겠죠? 그렇죠? 너는 뭐를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그랬더니 I like the clear blue sky. 그렇죠? 여기에 무슨 시 있어요? 이름 시 있죠? 겉 있죠? 겉 있으니까 what을 묻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She doesn't like chocolate. 그녀는 초콜릿 안 좋아한다. 그럼 그녀는 초콜릿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는 뭐죠? 그녀는 좋아하니 만들기 힘든 사람은 그녀는 좋아한다부터 시작합니다. 그녀는 좋아한다. She likes죠. 그쵸? 이 안에 뭐 들어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그녀가 좋아한다가 she likes면 그녀가 좋아하니는 뭡니까? 그쵸? 그녀는 좋아합니까? Does she like 무엇을? Chocolate? 이렇게 물었겠죠? Does she like chocolate? 이라고 물었더니 뭐래요? No, she doesn't like chocolate. She doesn't like, 암만 길어봤자, it 하면 되겠죠. Does she like chocolate? No, she doesn't like it. 안 좋아해. 초콜릿 셀 수? 초콜릿 한 개, 두 개 셀 수 있죠, 그쵸? 있으니까 여기에 어가 있죠, 그쵸? 셀 수 있으니까. She doesn't like a chocolate. 초콜릿 셀 수가 없죠. 됐습니까? 그러면 초콜릿 한 조각은 뭐라고 할 것 같아, 초콜릿 한 조각? 그렇죠. A piece of chocolate. 있습니다. Piece of 있습니다. Okay. Water랑 똑같은 이유로 못 써요. Bread하고. Bread가 뭐였더라? 빵이죠. 그렇죠. A piece of bread. 빵 한 조각. A piece of chocolate. 그 다음에 he has a big family.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무슨 색? What color? 어떤 가족? What family?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그런다? What family? 이 속에 뭐 들어있네? What family does he have? 안 되겠죠. What family have로 되돌아가야지 원래 형태. What family does he have? 그는 어떤 가족에서 살고 있습니까? What family does he have? 그렇습니까? 자, 이게 궁금하니까. 자, 우리가 끊어 읽기를 괜히 한 게 아닙니다. 가끔씩 이게 궁금하다고 하면 What does he have a family?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통째로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러면 얘를 what으로 바꿔도 얘 what만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얘가 같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어떤 가족을 what family does he have?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래서 또 우리말로 누구는 너는 어떤 하늘을 좋아합니다.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what sky
Do you like? 보다는 어떤 종류의 하늘을 좋아하니가 좋겠죠, 좀 더? 그렇죠? 이거 좀 어색해. What sky do you like? 좀 어색하고 어떤 종류의 하늘을 그렇죠? What kind of sky가 되는 거. 어떤 종류의 하늘 What kind of sky do you like? I like the blue sky. 좀 왜 있다? 이때는 이 세상에 몇 개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좋아요? 달 The moon. 그렇죠. 지구, the earth. 그렇습니다. 하늘, the sky. 바다, the sea. 그렇습니다. 더를 좋아하는 애들이었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너무 지저분해졌다, 그치? 한꺼번에 지우는 게 없나? 이거 하나 더 이게 다른 툴이 하나 있을 텐데 이씨 툴이 없어 여기 하나 해놔야겠다 클리어 모르겠나 에이씨 미리 미리 해놔야겠지 무슨 여기 정보가 부족하네. 한꺼번에 눈치 주고 싶다. 혹시 여기에 개코 같네. 오케이. 별로 오빠는 안 되겠다. 아무리 많이 안 했습니다. 왕따시만 지우면 하나 소환해야 되겠다. 그만큼도 이렇게? 그거 없어. 오케이. 일반 동사의 의미. 일반 동사는 비동사와 조동사. 아까 얘기했죠? 조동사 배틀. 기억나는 거 하나씩. 조동사 뭐가 있었더라? 응? About? About은 전지사였고요. 조동사. 문쪽 동공지진 있어. 조동사. 조동사가 뭔지 모르겠어. 조동사는 반드시 혼자 안 쓰이고 뒤에 뭘 가져야 된다. 동사의 원형. 됐습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 수영하자. 수영하자. swim. 수영할 거다. 수영할 거다. will swim. 수영할 수 있다. can swim. 수영을 해야만 한다. must swim. 그 다음에 수영해도 된다. 수영해도 돼. may swim. 자, 조동사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본동, 일반 동사도 구분이 돼요. 오케이. 얘들 will 뒤에는 반드시 will, can, must, may 뒤에는 뭐의 원형? 동사의 원형. 그러면 덥다. 덥다. It is hot. 그럼 will 넣어서 더울 것이다. 더울 것이다. It will be hot. 그래서 be죠. 조동사 뒤에는 뭐? 동사 원형. 됐습니까? It will is hot이 아니야. 됐습니까? 그는 달립니다. He runs. 그는 달려도 됩니다. may를 넣어서 그는 달려도 됩니다. He may run. 뭐? 조동사 뒤에는 뭐라고? 동사의 원형.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조동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랑
MR is, was, were도 있죠. MR is, was, were 또는 been 이런 것도 빼고 그 다음에 will, can, must, may 빼고 will do, can do, must do, may do 됐습니까? 앞에 do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빼고 됐습니까? 나머지 애들을 뭐뭐 하다라는 뜻을 허다라고 보겠네.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애들을 일반 동사라고 얘기한다. 일반 동사의 현재형은 동사 원형 몇 번째 녀석을 얘기하는 겁니까? 몇 번째 녀석? 첫 번째 녀석이죠. 무슨 형은? 현재형은 첫 번째 형태를 그대로 쓰지만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줄여서 줄이다기보단 좀 더 쉬운 말로 뭐나 뭐나 뭐일 때 he, she, it 또는 앞만 길어봤자 he, she, it으로 바꿔 쓸 수 있을 때는 동사에 s나 es를 붙였습니다. 바로 어제 설명했던 거죠 이거. 그렇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동사는 자 단 동사가 have일 때는 has를 쓴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표는 무슨 표인지를 알아야 돼. 이거는 앞에 he, she, it이 왔을 때 s나 es를 붙이는 규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제 했던 거 그냥 s 쓰면 된다. like, likes, read, reads, play, plays, want, wants. 오케이, 우리가 또 비교해서 봐야 될 게 plays 하고 studies는 비교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가 plays는 그냥 s만 했는데 원래 공부하다는 이렇게 생겼죠. study. 근데 얘는 y를 i를 고친 다음에 es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o나 ss, x, sh, ch 돼 있는데 o 빼고 무슨 소리? s, s, sh, ch 또는 s, z, sh, ch죠. s, z, sh, ch 기억나십니까? s, z, sh, ch로 끝나면 뭐? yes, does, passes, fixes, washes, watches. 그래서 이가 이 소리를 내는 거야. 이가 이 소리에서 이즈를 만듭니다. does, passes, passes가 아니고 passes가 아니고 passes, fixes가 아니고 fixes, washes, watches, writes, reads, plays, wants. 그 다음에 다음 플러스 y는 y를 ied, studies, cries, carries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플레이는 뭐 플러스 y이기 때문에 뭐 플러스 y이기 때문에 그냥 s는 쓴다. 근데 이건 뭐랑 비슷하죠? 이거 비슷한 규칙. 같은 규칙은 아니라고 했어. 뭐의 뭐 만들기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만들기도 비슷한 규칙이죠. 똑같지는 않습니다. 거기 조금 다른 점은 스 소리로 끝나면 무즈만 들어라 이런 거 있었죠? 그쵸? 그 다음에 불규칙 복수형도 있다. 자유의 칠도 이런 것들이 있다. 규칙 이외의 것들은 비슷한 규칙들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뭐 넣고 싶다? 난 넣고 싶다 인데요. 자 여기 설명하기 전에 여기 설명하기 전에 내가 뭐에 대해서 조금 깊게 설명할 필요가 있냐면 두에 대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두. 두는 형태가 변화되는 것들은 뭐가 있나요? he, she, he, he, she, it 만나면 does가 되기도 하죠. 두의 과거형이 뭐였더라? did가 있기도 하죠. 그럼 세 번째 녀석도 혹시 기억이 납니까? 얘는 아직은 여러분들 공부할 필요가 없죠. 일단 두가 있는데요. 근데 두가 똑같은 두가 아니고 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 두는 이런 두가 있죠. I do homework 할 때 두가 있죠. 그 다음에 do는 또 다른 do는 I don't do homework 네. 여기에 있는 이 do 말고요. 이 do 말고 이 do 얘에 대한 이런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이 do하고 여기에 있는 이 do하고 다른 애예요. 정말 다른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do는 자 이렇게 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뭐 한대요? I do죠. I do what? 어머, 그렇죠. 이 두를 보고는 일반 동사의 두라고 해요. 일반 동사. 왜 얘를 보고 일반 동사의 두라고 하냐면 얘는 뜻이 있기 때문이죠. 이 두의 뜻은 뭐? 하다란 뜻이죠. 두가 무슨 뜻일 때?
하다란 뜻일 땐 뭐라 그런다? 일반 동사의 부라고 합니다. 그니까 또는 본동사라고도 하고요. 본동사. 하다란 뜻이 있는 do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I don't like homework. 누가 뭐 한다? 난 안 좋아한다죠. 무엇을? 숙제를. 이 do를 보고는 뭐라 그러냐? 조동사라고 하죠. 그렇죠. 문장에 뭐 넣고 싶은데 do, 조자가 무슨 조자? 도와줄 조자입니다. 조력자란 말 알죠? 그래서 뭐 넣고 싶어서 도와줬다. 난 넣고 싶어서 도와줬다. 여기 재미있게 읽어야 되는 거 잠시 봤네요. 난 넣고 싶어서 도와주는 조동사도. 나는 좋아한다가 뭐였는데? I like. 나 안 좋아한다가 뭐가 됐어요? I don't like. 그다음에 do you like homework는 넌 좋아한다. You like. 그렇죠. 넌 좋아한다는 you like인데 이 안에 뭐 들어있었다? 누가 들어있었죠. 그래서 넌 좋아하니는 뭐예요? Do you like. 얘도 뭐의 조동사다? 얘도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생교 다 똑같습니다. 여기 두 다 똑같은데 얘들이 서로 전부 다 다른 애들이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조동사 뒤에는 뭐? 그렇죠. 이제 자다가도 엄마가 만약에 저 수민이 자고 있는데 엄마가 깨우면서 야 조동사 뒤에는 뭐? 이러면 깨면서 동사 원형! 이러면서 깨야 돼. 됐습니까? 조동사 뒤에는 뭐? 동사 원형.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난 안 좋아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 말고요. 난 뭐가 하고 싶냐면은 내가 숙제한다가 I do homework 였죠? 그러면 여기다가 난 숙제 안 한다 라는 문장을 바꾸고 싶어요. 그렇죠? 여기다 난 넣고 싶어. 됐습니까? 그럼 난 숙제 안 한다는 뭐죠? I don't homework. 이게 중학생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 됐습니까?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틀리기 딱 좋아요. 그리고 이 시험문제 낼 거예요. 분명히 갖고 있어요. 중2인들 맨날 이 문제 내고 갔거든요. 자, 왜 나는 숙제한다가 I do homework인데 난 숙제 안 한다가 왜 I don't homework가 아닌지를 증명할게요. 나 숙제 좋아,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I like her. 그렇죠? 얘가 동사잖아요. 얘가 뭔 동사라 했어요? 일반 동사라고 했죠? 얘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일반 동사라고 했죠? 그렇죠? 얘 안에 뭐가 들어있죠? 그럼 여기다가 난 I like her에다가 난 넌 뭐예요? I don't like 허가 되죠. 그쵸. 얘가 조동사고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왔죠. 얘가 뭐라고 조동사라고 본동사라고 일반 동사라고 그랬죠. 그러면 나 여기다 난 넣으면 나는 숙제 안 한다가 뭐예요? I don't do homework가 돼야 돼요. 그쵸. 여기다가 자 난 넣는 게 얘한테 not을 붙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한테 not을 붙여서 don't가 된 게 아니고, 이 don't는, 색깔로 표현할까? 색깔이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네. 이건 좀 바꿔봐요. 선생님, 쓸데없는 짓 안 해도 다 알아요. 뭐 이런 분인데. 여기에 나는 숙제를 한다가 이거였죠. I do homework. 그렇죠? 근데 여기다 not을 넣고 싶다고 해서 뭔 짓을 한 거냐? 나는 안 한다. I don't.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된 거냐? 얘는 얘가 된 거야. 얘가 일로 온 거예요. 그거. 됐습니까? 얘한테 not을 집어넣은 게 아니고 not 넣으려고 딴 동네에 있던 don't가 오고 얘가 일로 가는 거예요. 조동사라 그랬죠. 얘를 보고 조동사 뒤에 뭐에 무슨 형? 동사의 원형. 그래서 난 숙제 안 한다 보다 I don't do homework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엄마가 묻겠죠. 그렇죠? 너희 무슨 숙제하냐라고 묻죠. 그렇죠? 그러면 너는 숙제한다는 뭐예요? 너는 숙제한다. You do homework죠. 그럼 넌 숙제하니는 뭐겠어요? Do you homework가 아니고 뭐다? Do you do homework. 얘는 얘가 일로 온 게 아니고 어디 있다가 딴 동네에 있다가 얘를 보고 뭐? 조동사라고 그랬죠.
됐습니까? 넌 숙제하니? Do you do homework입니다. Do you homework가 아니고요. 네, do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더라. 하다란 뜻이 무슨 애가 있고 난 놓고 싶어. 얘는 하다가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난 놓고 싶어서 돈도 데리고 왔어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책으로 가서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설명으로 들으니까 좀 뭔가 뭐 이렇게 거창한 거 배운 것 같죠. 별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알고 있던 그거를 주저리 설명하고 있는 문법이라는 걸 좀 배워요. 그러니까 난 넣고 싶다 이겁니다. 난 넣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 Do not이나 does not. 얘들 조동사라 그랬죠? 그렇죠? 얘를 보고 뭐라 한다? 부정 조동사랍니다. 부정 조동사.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 됐습니까? 그래서 뭐 I don't, you don't, we don't, they don't, he doesn't, she doesn't, it doesn't, 뭐 don't, doesn't로 알아두면 됩니다. 그다음 묻고 싶을 땐 do I like her, do you like her, do we like her, do they like her, does he like it, does she like it, does he like her 이거 하면 된다.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거 설거지 하다가 뭐죠? 설거지 하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그 중에 wash the dishes 말고 do the dishes입니다. 그렇죠? 설거지하다 do the dishes.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해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do the dishes 가지고 좀 갖고 놀아볼게요. 얘를 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너 설거지한다는 뭐예요? You do the dishes 하면 되겠죠? You do the dishes. 그러면 너 설거지 안 한다는 수민이 뭐죠? 그렇죠. You don't the dishes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You don't the dishes. Don't do 해야죠. Don't do. You don't the dishes. 그 다음에 너는 설거지 하니는 뭐죠? 그렇죠. 너는 설거지 하니. 오늘 똑같은 게 아니네요. 넌 하니? Do you do the dishes? 됐습니까? 그럼 이제 난이도를 좀 높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좀 쉽게 가자 일단. 오케이. 그는 설거지 한다. 설거지 하다 do the dishes. 이거 do the dishes 너무 되겠네. 그렇죠. 그럼 설거지 한다 he does the dishes 하면 되겠죠. 몰랐던 것 같은데 써보세요. 그럼 설거지 한다 he does the dishes. 일단 그런 설거지 하니? Does he? The dishes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뭐가 없어졌어? 조동사만 있고 주인공 없네. 하다 어디 갔어? 하다 어디 갔어? 하다가 있어야 될까요? Does he do the dishes 해야 된다고 그래요.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까? 이 do the dishes죠. 그다음에 그런 설거지 안 한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he doesn't do the dishes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두가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하고 이 두는 전혀 다른 거예요. 얘는 묻고 싶어 이 말이야. 그는 좋아하니? Does he like? 됐습니까? 그는 안 좋아한다? He doesn't like. 됐습니까? 그는 안 한다? He doesn't do. 됐습니까?
다음 중 틀린 문장은 he doesn't the dishes 아니면 he doesn't the homework 아니면 he doesn't the homework does he homework 아니고 does he do homework 그렇습니까? 제발 못 빼먹지 마세요. 일반 동사 시험 문제 중에서 두 가지 장난치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었고요.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한 번 믿어보죠. 소개하네요. 그렇죠. 일단 이 본문 Meet My Friends 이거 어떻게 Meet My Friends 하다시로 시작하죠. 그렇죠? 하다시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무슨 문 명령문이라 하죠. 그렇죠? 그렇죠? 나가 Get out Get 하다시잖아. 뛰어 Run 빨리 뛰어 Run fast 명령문이죠. Meet My Friends 어떻게 뭐 내 친구들을 만나보세요. 그니까 제목인데 일과 제목인데 명령문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내 친구들 만나지 마세요. 가라, go, 가지 마라, don't go, 만나지 마라, don't meet my friends. 하면 되겠죠. 이 명령문도 조만간 배울 거기 때문에 미리 살짝 예방도 좀 했어요. 그러니까 해라 하지 마라, meet, don't meet. 만나보세요. 누구를 my friend, 친구를 만나보세요. 친구를 만나보라 했으니까 친구들 막 소개하겠죠. 그래서 뭐가 한다니? 그러니까 자기 소개합니까? 딴 사람 소개? 내 소개하지. 그쵸? 우리는 누구냐? 12살이야. 뭐라고 물었길래 이렇게 대답할까? 그쵸? 다음에 두 명의 좋은 친구가 있는데 여기에 두 명이란 대답을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지? 야 너 친구 몇 명이냐? 두 명 있어. 그리고 이름이 백규와 엘리가. 다음은 누구는 다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리말스럽게 영어스럽게 하자면 이것들은 말고 이것들은 뭐다? 이것들은 시다. 그렇죠? 시는 시인데 어떤 시? 어떤 시? 이들에 관해 내가 쓴 시. 그렇습니다. 내가라고 되어 있는데 나의가 좋겠죠. 영어스럽게 하면 이거 영어스럽게 하면 이것들은 어떤 시다? 우리들에 관한 누구의 시다? 나의 시다. 됐습니다. 그럼 빅한 채워 보겠습니다. 오케이. 수민부터 가볼까요? 그렇죠. Hello, my name is Bomi.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I'm 13 years old.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난 친구 두 명이 있다. I have two good friend 하면 돼, 안 돼? 그렇죠, 2인데. 그렇죠, 2 good friends. Becky and Ellie. 오케이, 그래서 뭐, 이것들은 나의 시다. These are my poems. 그렇죠. 이런 문제죠. 우리말은 절대로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경우가 없지만, 영어는 뒤에서 앞으로 가죠. 뭐? About us. 안 되겠죠. 그렇습니까? Poems about us.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my name is 봄인데 나는 비동사 is가 너무 싫어. 성격 이상한 사람 같이 왔어. 나는 is가 너무 싫어서 is를 안 쓰고 똑같은 문장 만들고 똑같은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s 말고 다른 걸 쓰고 얘랑 똑같은 뜻이 되도록 해보세요. 됐습니까? 자기소개하고 있는데 is를 쓰지 말고 자기소개 해보란 말이에요. 내 이름 뭐다라고. 됐습니까? 뭐라는 거지? Hello, hi.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아는 거죠.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어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I have two good friends Becky and Ellie 에서는 첫 번째 질문 2라는 대답만 듣고 싶어. 이게 궁금한 게 아니고요. 이게 궁금한 게 아니고 얘만 궁금해.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말은 뭐라고 물어봐 말이야. 얘는 일단 빼고 뭐라고 물어봐 말이야. 좋은 친구 몇 명이나 있니 라고 물어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궁금한 건 요 콤마가 왜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콤마가 왜 있을까요? 콤마 없으면 뭐 흥이 안 와요. 콤마 없을 때 생기는 건가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콤마. 선생님 옛날에 여러분 초등학교 때 시험 칠 때 문과 안 쓰는 거 틀린 거 같아요. 그치? 문과 안 쓰는 게 맞다. 그렇죠? 저 콤마 때려 치는 게 왜 있어야 되는지 오늘 these are my poems about 그냥 about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다. 됐습니다. 이 대답 듣고 싶단 말이에요. 뭐라고 물었겠어, 우리말로. 이게 뭐야? 이랬겠죠? 그래서 이게 뭔데? 물어보면 이건 내가 친구 우리들에 대해 쓴 시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준비가 되었나요? Hello, my name is Bomi. 내 이름 봄이야. 를 이제 안 쓰고 똑같은 표현은 뭐? 그렇죠. I'm Bomi죠. 맞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제가 뭐라고 물었을까? 이 대답, 이 문장에서 My name is Bomi에서 My name is Bomi에서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질문이 좀 달라지고. 그렇죠. My name is Bomi에서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요? 얘를 유어로 바꾸면 되니까 뭐? 그렇죠. 네 이름 뭐니? 첫 번째 질문 뭐?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Bomi. 그렇습니다.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Bomi. 근데 그때 나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요? Who are you? 그렇죠? 맞습니까? 너 누구야? Who are you? I'm Bomi.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소개, 상대방의 정체를 묻는 두 가지 질문을 얘기한 거죠. 상대방의 이름이 궁금할 때 뭐라고 할 수 있고, Who are you? I'm Bomi. 뭐라고 할 수 있다? What is your name? Your my name. 안만 길어봤자, 예, 그렇습니다.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Bomi. 이제 알겠죠? 이름을 쓰지 말고 하라 저희가. 그렇습니다. I'm Bomi. 그렇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14 years old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됩니까? How old are you? 그렇습니다. How나 old, 얼마나 늙었니? 그렇습니다. How many years old 해도 되는데 원래는 How many years old are you? 그렇습니다. 원래는 How many years old? 몇 년간 묵으셨습니까? 당신은 How many? 이거 How many의 숫자는 어떤 질문에 대합니다? How many죠? How many years old are you? 그냥 줄여서 How old are you? I'm 13 years old. 그 다음에 친구 몇 명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이거 끊어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는 뭐한다? I have. 얘는 일단 무시하라 했죠. 이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친구 두 명, 좋은 친구 두 명 있습니다. I have two good friends. 그렇습니다. 그럼 숫자네, 그치? 숫자네. 요것도 숫자고 요것도 숫자네. 그쵸? 그러면 좋은 친구 몇 명 있니? 좋은 친구 몇 명 있니? 잠깐만요. 좋은 친구 몇 명 있니? 라고 묻는 표현은 뭐? 그렇죠. How? 그렇죠. Many good friends 넌 갖고 있니? Do you have? How many good friends do you have? 끊어읽기 할 때 어떤 일부분이 궁금하더라도 뭘 만들어서 갖고 나간다? 덩어리 만들어서 나갑니다. 그니까 이것도 작으니까 How are you old가 아니죠. How old are you? 그니까 이건 마찬가지. How many good friends do you have? 좋은 친구 몇 명이나 있니? How many good friends do you have? 그래서 몇 명일까? I have how many? Two friends. 그 다음에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 처음 얘기하니까 왜 전부 이건 콤마에 대해서 전부 단디 아저씨 얘기할 때 한 게 있는데 He was a great Indian leader 마하트마 간디 그러면 이 기억납니까? 그렇죠? 그때 이 콤마를 보고 뭐라고 했더라? 그건 안 되겠죠. 이게 세 번째 동격 그렇습니까? 이 콤마를 보고 뭐에 콤마라고 한다? 동격의 콤마라고 하고 어떻게 된다? 뭐뭐인 뭐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주 두 명의 좋은 친구인 베키와 엘리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동격의 콤마는 뭐뭐인 뭐 두 명의 좋은 친구인 베키와 엘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These are my poems about us. 그래서 My poems about us 라는 대답이 듣고 싶습니다. My poems about us 라는 대답 듣고 싶다. 그러면 얘 앞만 길어봤자 주인공이 얘죠. 그쵸? 무슨 씨? 이름 씨? 그럼 뭐 만들어서 집어던질까?
그렇죠. 비동사 있으니까 같이 따라가죠. 그래서 이것들 뭐니? What are these? 그러니까 이것들 뭐니? What are these? 됐습니까? 그런데 요게 궁금해. 그렇죠? 이것들은 무엇에 관한 너의 신이라고 묻겠죠. 나의 신이라고 묻지 않겠죠. 내가 썼는데 너의 신으로 바꿔야겠죠. 그렇습니까? 요게 궁금해. 그렇죠? 그럼 뭐 만들어서 집어던질까? 그렇죠? 왓으로 만들어 집어던지겠죠? 그래서 뭐 만들면 되겠어? What are these your poems about? 그렇습니까? What are these poems about? 그렇습니까? What are these your poems about? 이것들은 무엇에 대한 너의 시니? What are these your poems about? 그렇습니까? What are these your poems about? These are my poems about us. 내용 파악은 말하는 사람은 누군데? 고민인데 나이는 몇 살이고? 14살이고요. 친구 10명 있고 아이고 2명 있는데 걔네는 뭐고 뭐고 백희의 그다음에 백희가 시를 썼죠? 그쵸? 백희가 시를 썼죠? 그쵸? 그쵸? 그렇습니까? 백희가 시를 썼는데 그쵸? 시쓴 사람 누구? 전현이 누구? 곰이죠? 그렇습니까? 이렇게 조합이 쉬운 문제 나온다고요. 그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쭉다 해놓고 이 시는 누가 썼니 물어봅니다. 갑자기 너무 당연해서 생각이 안 나나요? 이거 물어보다니 숙제와 갑자기 누가 다음 부분인데 틀린 것을 공제해 놓고 이 시는 뭐 엘리가 쓴 거다 그럼 여기에 마이는 내용상 베키즈야 엘리즈야 보미즈야 보미즈죠. 그렇습니다. These are 보미즈 poems about 오늘 옷은 누구들 좋았어? 보미, 베키, 앤 엘리. 이 내용이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는 내용상 누구 쓰고 보미 쓰고 어스는 뭐 보미, 베키, 엘리에 대한 시다. 그럼 시가 몇 편쯤 나오겠다? 그런 거 아니야. 시가 몇 편인가요? 아직 안 배웠어 이거? 본문 안 배웠어? 처음 보는 분이에요 이거? 아니요. 시가 당연히 몇 편쯤 나오겠어요. 한 편인데 그 안에 몇 명에 대한 얘기가 있겠어요? 세 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누구를 중심으로 썼겠어요? 나를 중심으로 썼겠죠. 나를 중심으로 나랑 누구랑 얘기하고 나랑 백희랑도 얘기하고 나랑 엘리랑도 얘기하고 지금 두편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부분으로 나뉘겠죠 시가. 그렇죠? 그래서 아니랄까 백희 앤미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백희. 이게 일단 우리말 표현이에요. 백현아는 베스트 프렌드예요. 그렇죠? 베스트 프렌드인데 만약에 이게 성도 나오면 그니까 아 이거 궁금하다. 이거 가끔 시험 문제 나와요. 이걸 보고 무슨 네임이라고 그러고 이걸 보고 무슨 네임이라고 하는지 그렇죠?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던가요? 가르쳐줬을 텐데 그렇죠? 가르쳐줬어요. 우리말로 얘를 성이라고 그래요? 이름이라고 그래요? 얘를 보고는 성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메인은 보이고 그 다음에 옆에 무슨 그림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녀를 보고 그녀 이름은 베키 켈리야. 그러면 여기 나오고 베키가 무슨 네임이고 켈리가 무슨 네임인지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보미는 아빠에 대해서 알고 요것만 딱 보고 보미 아빠에 대해서 알수 있는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미 아빠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엄마는 모르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엄마가 무슨 모르는데 얘를 보고 알수 있는 거는 얘가 이름이죠. 그쵸? 이거 치면 이게 순인 선빈에 해당되는 거고 이게 문나 하에 해당되는 거고 그쵸? 그러면 얘만 보고 알수 있는 건 부모님이 알수 있는 건 엄마 아빠 이름을 모르간다 캐릭터가 간다 영어 쓰는 분도 이상해. 엄마가 성을 갈아치고 시집오는 거 아빠랑 같은 성을 써봅니다. 이상한데요? 이런 방법? 그 다음, 우리 이름 둘다 비읍을 시작한대요. 그쵸? 이거는 끊어야 되겠네. 그쵸? 누구는? 우리들의 이름은? 둘 다. 뭐를, 뭐와 함께, 말고. 뭐를 사용하여 뭐 한다?
시작한다. 그니까 학교 내기는 여기서 끊어 있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우리는 둘 다. 뭐 한다? B로. 어떻게 시작한다? 어떻게 시작한다? B로 시작한다. 어떻게 하는 거죠? 무엇을, 우리 일은 무엇을 시작한다가 아니지. 어떻게 시작한다? B로 시작한다. 아닌데, 너는 B를 이용해. 너는 B를 뭐라고 바뀌어? 누가? 그 다음 계속 이어집니다. 누구는? 나는. 무엇을?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무지하게. 좋아한다? 좋아하는 거? 여기는 매우 많이 라는 말이 영어로 쓰는 거고, 어찌어찌 좋아한다? 매우 많이 좋아한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그녀는 무엇을? 초콜릿을. 어찌? 매우 많이. 그 다음에 누구는? 우리 둘 다는 무엇을? 달콤한 것들을. 이거 누가 좋아해? 다음에 누구는? 나는 아까 나왔던 그 문장이래. 하늘은 좀 특별하네. 그렇죠. 맑고 푸른 하늘을 좋아하고. 누구는? 그녀는 무엇을 깊고 푸른 바다. 바다도 하늘처럼 특별한가요? 그렇죠? 좋아한다. 그 다음에 누구는 파란색은, 이건 끊어 읽을 데가 없죠. 이거 한 덩어리죠. 누가 뭐다 이거. 누가 뭐다. 누가 파란색이 뭐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공통점이 아주 많고를 영어스럽게 하면 우리는 뭐 한다. 갖고 있다 말고. 우리 갖고 있다 무엇을. 어떤 것들을. 매우 공통된 것들을. 나는 우리는 좋은 친구다.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뒷면부터 채워보겠습니다. 그럼 제목은 뭐? Becky and Me. 그래서 여기 Me는 누구? 엘리 보미? 보미죠. 그러니까 보미를 가리키고 있다는 말이죠. 오케이. 여기서 Becky와 나는 베프야. Becky and I are friends.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왜 I인데 왜 I am을 하면 안 되는지 그것들은 얘기 좀 해주세요. 그쵸? 그렇습니까? Becky and I are. 이거 분명히 지금 나올 거예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여러분 얼마나 무시하는지 알아요? 얼마나 무시하면 이거 시험 문제에 I am best friends 하든지 또는 어떤 짓까지 하는 선생님인지 알아? 요거를 싹 없애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다음 좀 틀린 문장을 읽고 Becky and I are. 맞다 아닙니다. 아닙네. 아, 우리 학원 선생님 이거 M 해놓고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는데 아 이거 맞다 이렇게 알고 갖고 이랬어요. 여기 S가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정말 사소하잖아. 그렇지. 아 치사해. 학교 선생님 나쁜 놈 때문에 치여. 치사해. S도 있어. 없어. 나쁜 놈 이제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 나쁜 놈인데 믿기 어렵다. 치사하면 이기지.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Becky and I am best friends 이렇게 이런 문제 나오면 시험 치다가 어떻게 해야? 책상에 쾅 치고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쎄! 뭐야 하는데 이거. 사람이 무시해도 묻는 수가 있지. 이거 어떻게 애미들 이거는 뭘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당연히 알죠. 수정사 우리 얘기하면 되죠. 그렇죠? 잡혀가면 되겠죠. 고민 중인 거. 그다음에 뭐 이래다 뜯고 싶다. 뭐라고 부를래? 하고요. 그다음에 봄이 아까 얘기했죠. 봄이는 무슨 네임? 리는 무슨 네임이라고 한다. 이것도 영어로 두 가지로 얘기하죠. 무슨 네임이라고 하고 무슨 네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얘를 보고 무슨 네임이라고 하고 무슨 네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준 거야. 여기까지 아직 안 했어. 오케이. 그다음에 her name is Becky Sally. 이거 치사하게 진짜 유치하게 얘기가 뭐 해놓고 she 해놓고 물어봅니다. 물론 이 문장을 she를 써서 표현할 수도 있긴 하죠. 그래서 이 문장을 she를 써서 똑같은 문장을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데요? She is Becky Kelly. 이런 얘기죠. Her name is Becky Kelly. Her name is Becky Kelly. 마찬가지, 베키 켈리란 대답이 듣고 싶다. 뭐라고 물어볼래?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Our name, 그러니까 그냥 빙글 채워보겠습니다. 뭐라고요? Our name is both start. 그 다음 여기 들어갈 말은 뭐? 그렇죠. With A. With a B죠. B. 나만 길어봤자 뭔지 얘기해주시고, 여기 S가 왜안 붙어 있는지 좀 얘기해주세요. 그렇습니까? Our names both start with an A.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됐습니까? 이 자리에 뭐 들어가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저는 무시 좋아합니다. 여기 아주란 말이 저 love가 풀면 뭐다? like 뭐뭐뭐 very much와 같은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엄청 좋아해요. I love 무엇을?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very much하게. 다음 시간에. 자, 백희엔 아 이건 낚여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또 생각나겠지. 필 받아가지고 너무 달렸네. 수민이 얼굴이 자꾸 초록색이 되는 것 같은데.